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1탄에 이어서 바로 2탄입니다 여기 제주자연생태공원인데 지금 경훈씨랑 매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이 좀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연못에는 어떤 생물이 살까? 술이 어디 갔지? 우와 대박. 잠깐만요, 뭐야 이거. 와 술이 깃털이다. 대박. 여러분들 굵기 보세요. 이게 여기 콕 박혀 있는 건데 이게 빠졌나 봐요. 털갈이 하나 봐요. 이거 혹시 이거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경훈 씨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말 안 해도 저 하나 갖고 하나는 이제 구독자분에게 하나 선물 드려야겠네요. 너무 신기하다. 수리 깃털. 여러분 제가 한번 수리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리야 잠깐만 멈춰봐. 아 진짜.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수리가요 하도 많이 보니까는 무섭지도 않고 얘 너무 순한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리랑 셀카를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엄청 크거든요. 자 수리가 여기 있는데 오오 알았어. 그것까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수리가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 수리야 연못 잠깐만 볼게. 허락 좀 해줘. 네, 허락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는데 그냥 독수리, 독자가 대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는 건 대머리 수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튼 여기 안에 있는 수소곤충, 뭐 잠자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수리장 안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까 한번 뜰채질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수리 예전에 촬영하러 왔다가 수리 보느라 못 봤는데 여기에 지금 수생식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많다. 이게 보통 관상용으로 많이 쓰는 약간 검정말일 것 같은데 이거 검정말 맞나요? 네. 검정말 맞죠? 와 근데 경훈씨 여기에 제주도에도 그 멸종위기 동물인 그 물장곤충 서식하죠? 네 제주도는 그나마 좀 많이 서식을 보신 적 많으신가요? 저는 자주 아 근데 진짜 여기에도 물장군이 있을 법한 비주얼이어가지고 제가 물장군을 또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우선 오늘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정되는 거 좀 찾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잠자리 주체인가? 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진짜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네 물장군 퇴피각이에요. 1형에 3년간의 퇴피각. 와 여기 물장군 있네. 자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물자라처럼 생긴 이 초록색깔 이 친구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바로 물장군이라고 하는 바로 수소곤충입니다. 수소곤충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친구인데 저거 물자라예요? 저거 아래 거는? 아래 거가 이제 물장군 1형의 퇴피각이고 네 위에는 이제 장구엽 약충이에요. 아 장구엽이구나.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있는 화살표가 익힌 친구, 줄무늬 없는 친구는 장구엽이 약충이고요 아래 있는 친구는 물장군의 1형 친구입니다. 여기 제 생각에 물장군이 지금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번식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찾아볼게요. 이야 여기 참개구리로 추정되는 친구가 있네요. 아 이런 친구들이 물장군이나 수소곤충의 먹이가 되겠네요. 와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진 바로 물장군입니다. 와 근데 이 친구한테 물리면은 그 단백질이 분해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오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앞다리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제가 알기에는 노린재 먹으로 알고 있거든요. 먹으면은 진짜 노린재처럼 향이 뭔가 특이하게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인도네시아 가서 먹어봤어요. 네. 여튼 경우 우리나라 노린재 먹 중에서는 가장 큰 곤충이고요. 이제 수소곤충의 노린재과는 이제 장구애비과와 네. 이제 물장군과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물장군과고 장구엽이과랑 비교하면은 일단 다리가 장구엽이과에 비교하면 전체 좀 굵어요. 그래서 다리에는 털도 달려 있어가지고 또 개아제비랑 장구엽이랑 비교하면 헤엄도 좀 쉽게 더 제칠 수 있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꼬리 부분이 짧아서 숨을 쉴 때도 이제 직접 헤엄을 쳐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숨을 쉬기도 하고. 보시면 여기 장구엽이 약충이랑 비교 보시겠어요? 네, 같이 잡혀있네요. 아유 그냥 진짜 작다. 이거 보니까 너무 멋있다. 저 앞다리가 굉장히 두터운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 몸보다 3-4배가 큰 개구리도 다리를 붙잡으면 놓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 악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는데 이 굵은 다리 안에 다 이제 근육으로 들어있어요. 상당히 큰 친구인데 우리나라의 물장군 혹시 몇 종류인지 아시나요? 물장군은 얘가 단일 종류고요. 네네. 그 외에 다른 물장군과로 치면은 이제 물자라랑 박쥐 물자라 두 종류가 있어요. 제주도는 물자라는 없고
무장구리랑 각시무자라 두 종류만 수식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분은 다르시네요. 성체 수컷 같아요. 오, 혹시 암수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뒷부분에 이제 꼬리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저기 이 부분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암컷이랑 수컷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이 구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물자라인데요. 많은 분들이 물자라 친구랑 이제 물장군이랑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서 상당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 물자라는 보호종이 아닌데 이 물장군 친구는 현재 보호종으로 생태계에서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수서곤충을 채집할 때 물장군이 만약 발견이 되신다면 잡아서 집에 가져가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충이 진짜 초록색깔인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거죠? 물속에서 은신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변에 네. 이제 수초들이나 그런 거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편하게끔 색깔을 가지죠. 우선 얘네들도 탈피를 거치면서 주변 이제 네. 수초 상황에 따라서 좀 노란색에 가까울 수도 있고 녹색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장군 친구들은 불안점 변태를 합니다. 그 약충이랑 좀 흡사하게 생겼는데 마지막 탈피를 하면서 날개가 생기죠. 네, 날개가 생기는 겁니다. 와, 이게 보호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장군 보호기관은 아닌데 현재 야생동물들 보호해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겸사겸사 이렇게 수리가, 제 생각에 수리가 수호신입니다. 여기 다른 야생동물 못 들어올 뿐더러 저 친구가 있어서 기운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경호씨 이건 뭐예요? 이거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찾아서 가져온 건데 물장군의 알집이에요. 아, 보시면 이런 식으로 50, 60개 정도로 이제 물가 근처에 있는 나무나 수풀에다 붙여놓고 이제 수컷이 이거를 지켜내요. 아, 그렇죠. 부성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이걸 지켜내는데 물자라 같은 경우는 암컷이 이제 수컷 등에 알을 낳아가지고 수컷이 직접 알을 짊어지고 이제 보호를 해주고요. 물장군은 이런 나뭇가지나 이제 수초에 알을 낳고 수컷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분도 적셔주고 아니면 주변 이제 환경에서 지켜주고 그러니까 해주고 있어요. 와, 신기합니다. 저 여러분들 대박이죠. 이 물장군이 약간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볼 줄 몰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간혹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본 적은 진짜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재밌게 보고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장군은 바로 관찰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여기에 잠자리 수치라든지 좀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 여기 아이고 올챙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되게 작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난 참개구리 올챙이 같고요. 참개구리 같아요? 튀어다니는 게 이게 지금 참봉어의 유체들이에요. 여기 치어들이 참봉어죠? 네, 그렇죠. 자, 근데 현재 물장군 뿐만 아니라 일반 수식어 없는 물방개도 현재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만약에 만난다면 절대 잡으시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봤으니까 또 이번에 그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아, 얼마 전에 다리 하나 없는 물고기 있었죠, 저번에 소개. 아, 작년에 왔던 그 친구. 맞아요, 맞아요. 지금 출산을 해가지고. 출산했다고요? 네, 지금 새끼 하나를 돌보고 있어요. 오, 바로 가보시죠. 오, 여기 원래 까마귀 있던 자리 아닌가요? 까마귀는 다른 데로 옮겼고 이거 산호조리장이 됐습니다. 여기. 산호조리를 위하여. 야, 딱 봐도 여기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작년에도 봤지만 제가 줄까요? 아이고 겁이 많아가지고 보통 제주도에는 이제 노루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제주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조금 개체들이 작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에 아기 노루가 있습니다. 일로 와서 먹어요. 엄마 좀 먹나? 아직은 저먹이라서. 아. 엄마가 먹는 것을 따라서 이제 뭐 해타보거나 먹어보고 있는데 아직 이제 체력이 달하지 않아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몸이 전사하지 말고 있어요. 아, 지금 무서워서. 근데 이제 경훈 씨께서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영상이 이게 하루밖에 안 된 거죠. 태어난 게. 이제 태어난 지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났을 때고. 스스로 배를 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미가 도와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막 등에 나 있는 약간 꽃사슴 같아요. 그렇죠. 이제 초기에 이제 사슴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런 전박이 문을 갖고 있다가 이제 성장의 어종 지속이 되면서 이제 노루나 아니면 다른 그런 이제 대형 사슴류는 많이 없어지는데 꽃사슴만 그 무늬가 남아 있어가지고 보통 그런 걸로 구분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다리 없는 노루 엄마가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사실 자연에 있었으면은 조금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게 다리가 없지만서도 출산해 준 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물장군도 보고 다양한 수선생물도 보고 야,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미안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주 자연생태공원 그리고 경훈 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기들 잘 자라. 이제 갈게. 미안해. 뭐야, 추베로 판 건가? 추베로 판인데?
수리야 의견 봐줘. 옳지, 잘했다.